오늘부터 당장 해야 될 공부 첫 번째 자본주의 다큐를 봐. 우리가 사는 자본주의에는 너만 모르는 부자 되는 룰이 있어. 그게 뭐냐면 니네 집에 감나무 있지? 없는데요?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네 위로 오빠가 있을 텐데. 없어요. 네가 모르는 뭔가가 있어. 너 통장 잔고 얼마 있어? 없어요. 네가 모르는 자본주의 룰이 있어. 그게 뭔데요? We are lying. Tell you the truth. Sometimes we live and die. 자본주의의 게임의 룰이 뭔 줄 알아? 사람들은 재테크 투자가 운이라고 생각해. 투자는 운이다? 아니, 천만의 말씀이야. 투자는 게임이야. 게임에는 룰이 있어. 근데 그 룰을 아무도 안 가르쳐줘. 게임의 룰을 모르니까 우리는 맨날 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오늘 언니가 게임의 룰을 두 가지 알려주겠어. 첫 번째 룰은 꼭 기억해야 돼. 경제 위기는 반드시 반복해서 온다. 어떤 사람들은 8년에서 10년에 한 번씩 위기가 온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꼭 맞는 건 아니야. 하지만 10년에 한 번 오건 20년에 한 번 오건 무조건 경제 위기가 반복해서 온다라는 사실은 틀리지 않아. 자, 그러면 위기가 왔다.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주식이건 부동산이건 전부 다 내 자산 가치가 반토막이 나버리는 거야. 그러면 투자자들한테는 빅세일 찬스가 온 거나 마찬가지. 위기 때 어떤 사람들은 진짜 신분이 확 바뀌어버릴 만큼 큰 돈을 벌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가 오는데 지금 그렇게 할 때가 아니야. 영혼의 한 방울까지 끌어당겨가지고 현금을 모아가지고 위기 때 우리가 빅세일 찬스가 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은 열심히 공부하고 총알을 모아야 될 때지 지금 흥청망청 돈 쓰는 게 마치 엄청 막 자랑스러운 일인 것처럼 지금 이럴 때가 아니란 말이야. 부자들은 오래 살아야 된다고 얘기한다. 왜 그런 줄 알아? 자기가 오래 살면서 여러 번의 위기를 거치면 진짜 더 큰 부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위기는 우리한테 살면서 두 번 정도 올 수 있고 굉장히 큰 기회가 오는 거야. 자, 두 번째 게임의 룰, 두 번째 게임의 룰은 경기는 계속해서 순환한다. 자, 그러면 이 룰에 따라서 우리가 투자를 한다면 어떤 전략을 세워야 이길 수 있을까? 경기가 순환하면 싸졌다가 비싸졌다를 반복한다는 뜻이거든. 그러면 언제 사서 언제 팔면 될까? 그렇지.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면 돼. 문제가 뭐야? 언니, 쌀 때 사서 비쌀 때 파는 건 알겠는데 언제가 쌀 때인지 언제가 비쌀 때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아무도 안 가르쳐 주는데? 언제가 싸고 언제가 비쌀 때인지 지금 경기가 좋은지 나쁜지를 판단하려면 뭐를 알아야 되냐? GDP를 알아야 돼. GDP가 뭐예요? 몰라요. 아중간고사에서 답을 썼을 텐디. GDP가 뭐예요? 국내 총생산. 우리나라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생산의 합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경기 상황이 어떻다라는 것을 볼 때는 GDP 증가율이나 경제 성장률을 보면 아, 올해 경기가 좋겠구나. 아, 올해는 경기가 나쁘겠구나라고 알 수가 있어. 경제 성장률, GDP 증가율 이런 단어들이 기사 타이틀에 나올 때 그런 기사는 꼭 읽어야 돼. 자, 그러면 올해 GDP가 내년 GDP보다 더 낮아. 올해는 예를 들어서 3%래. 근데 내년 GDP 증가율이 5%가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올해는 쌀 때일까 비쌀 때일까? 그렇지, 쌀 때잖아. 그러면 올해 사면 돼, 안 돼? 그렇지, 올해 사야지. 내년에 좋아질 거니까. 자, 반대로 올해는 5%야. 내년에 2%로 떨어진대. 그러면 올해 어떻게 해야 될까? 팔아야지, 비쌀 테니까. 이것만 생각하면 돼. 겁나 쉽지. 아, 이걸 누가 가르쳐줘? 한 잔 사야 돼. 오늘 사야 돼. 자, GDP가 그러면 지금 낮아. 언니, 경기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럼 저 사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뭘 사야 될까가 또 고민일 거야. 경기가 순환할 때 지금 상황에 맞는 투자 대상에 투자를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 또 돈의 위치는 계속 움직여야 돼. 사람은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돈이 움직이는 거예요. 응? 자, 그러면 경기가 좋아질 때는 우리는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까? 맞춰봐봐. 생각을 좀 해봐봐.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까? 그렇지. 주식, 부동산, 아니면 금융상품, 주식 관계된 것들. 그 다음에 실물. 실물은 뭐냐면 농산물, 원자재 이런 것들이요. 이런 거에 투자를 하면 돈을 벌 수 있어. 반대로 경기가 꺾여 내려갈 때는 이럴 땐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까? 채권, 금, 달러 같은 안전자산에 투자를 해서 돈을 버는 겨.
룰은 이해했고 알겠는데 나 뭐부터 공부해야 되고 나 뭐부터 해야 되지 좀 막연하지 않아? 무슨 공부부터 먼저 해야 돼요? 오늘부터 당장 해야 될 공부 첫 번째 자본주의 다큐를 봐. 자본주의 다큐. 그 다음에 두 번째 다큐는 돈의 힘이야. 돈의 힘 다큐는 아침에 맨날 택시 타는 애들 있지. 늦잠 자가지고 택시 타는 애. 돈의 힘 다큐는 보자마자 5분 만에 그냥 잠들거든. 응? 몇 달이 걸리더라도 그래도 보란 말이야. 6부작인데 너무 중요한 내용이 다 들어있어. 돈에 대해서, 자본주의에 대해서, 주식의 역사, 채권으로 처음 돈을 번 가문, 부동산의 버블이 어떻게 시작됐고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건 꼭 봐야 돼. 불면증 치료 약안 먹어도 되잖아. 얼마나 좋아. 그 다음에 요거를 보고 난 다음에는 책을 좀 봐야 되는데 돈의 역사를 이 다큐들을 통해서 보잖아. 그럼 우린 뭘 생각해야 되냐면 아 이제 돈이 더 이상 금이 아니라 종이돈이 됐네. 종이돈 중에서도 달러가 기축통화 대장돈이네. 근데 우리나라는 대장돈을 쓰는 나라가 아니잖아. 그러면 내 주머니에 한국 돈이 있는 게 유리할까? 미국 돈이 있는 게 유리할까? 혹은 지금은 금을 갖고 있는 게 유리할까? 달러로 갖고 있는 게 유리할까? 이런 거를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하려면 환율 전쟁, 화폐 전쟁. 화폐 전쟁은 좀 양이 많고 어려워서 환율 전쟁 먼저 읽으면 화폐 전쟁이 좀 더 수월하게 읽힐 수가 있어. 그래서 화폐 전쟁하고 환율 전쟁을 읽어보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거야. 그리고 나서 경제 위기에 관련한 영화들도 공부를 해두면 좋겠지. 경제 위기는 빅쇼트, 국가부도의 날, 그 다음에 인사이드 잡 이런 걸 보면 좋은데 순서는 국가부도의 날을 먼저 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사이드 잡을 봐. 그 다음에 빅쇼트를 봐. 빅쇼트가 제일 어렵거든. 그래서 순서를 이렇게 보면 돼. 이제는 영화관에서 막 무슨 뭐 총 쏘고 막 우주 전쟁하고 막 이런 영화 보지 말고 우리가 이렇게 돈 공부하는데 필요한 영화들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아. 오케이? 자 지금까지 있잖아 우리는 가난한 DNA로 세상을 보면서 살았다. 근데 이제는 바꿔야 돼. 우리가 부자 DNA를 물려받지 못했기 때문에 후천적으로 우리가 바꾸는 수밖에 없어. 지금까지 이 방향으로 세상을 보고 살았다면 이제는 고개를 조금 돌려서 다른 눈으로 세상을 보고 프레임을 바꿔야 돼. 부자의 시선으로 세상을 볼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해. 그거 언니랑 이제부터 돈 덕질하면서 같이 한번 해보자고. 워렌 버핏하고 식사하는 거 한 번에 얼마인 줄 알아? 35억이야. 근데 언니랑 이거 술자리 하는 거 비용 없잖아. 공짜잖아. 뭐만 누르냐? 구독만 누르냐? 언니가 다음에도 또 재밌는 이야기들로 돌아올 테니까 기다려. 자, 우리 숙제 두 가지 있었잖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 첫 번째 자본주의 다큐 보기, 두 번째 돈의 힘 다큐 보기. 나머지 책들이나 영화들은 천천히 봐도 되니까 다음에 우리 만날 때까지 이거 두 가지는 꼭 하고 오기야. 오늘 재밌었어? 응. 언니 이제 갈게. 안녕.